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새로 예전에는 지금의 비둘기만큼 많았다고 합니다. 크기가 작은 만큼 겁이 무척 많습니다. 비둘기는 가까이 가도 발길질이라도 해야 날아가는데 반면 멀리 발소리만 들어도 도망가 버립니다. 잡식성으로 벌레 곡식 가리지 않고 모두 먹어치우기 때문에 곡식 수확철엔 농부들에게 원수입니다. 다수가 몰려다니는 특성상 마치 아기 때 잠투정하는 것처럼 소리가 귀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시끄럽기도 합니다. 모래 목욕을 자주 즐기는데 모래가 있는 곳에서는 몸을 파묻고 모래를 몸 여기저기 끼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깃털 사이의 기생충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